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저희도 이제 5시에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3년 전에 인천 송도로 먼저 있던 예배당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동인천 쪽에, 여기가 인천의 구도심원인데, 인천에 아주 옛날부터 인천 그러면 거기를 꼽는 서울 종묘나 중구 같은 그런 곳인데, 좀 잘 발전을 못하고, 그래 이제 저희가 교회를 좀 이전을, 때는 늦었지만 이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전을 한 것이 인천 송도 신도시 지역이 됐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땅도 사고 예배당을 잘 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힘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우여곡절이 있다가 그다가 차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송도가 딴 것도 다 괜찮은데 종교 부지를 잘 안 줘요. 그리고 한두 개가 있었는데 이건 벌써 몇 년 전에 다 어떤 교회들이 분양권의 땅에서 예배당을 지었고 해서 이거 뒤늦게 이제 가니까 종교 부지가 없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반 건물에 또 건물이 우리한테 그걸 다 살 수가 엄청난 거니까 일부를 분양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에 빌딩에 6층, 7층짜리 건물인데 6층, 7층을 저희가 이제 예배당으로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는 다 뭐 상가들이 들어가 있고 뭐 병원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6, 7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올라가는데 새벽에 저는 교인들을 만나면 교인들을 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새벽에 교인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새벽에 목사를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네 대가 있는데 그냥 그 뭐 마치도 아니니까 오는 거 하나 타고 같이 타고 가면 좋겠는데 굳이 저랑 엘리베이터 같이 안 타려고요. 아, 난 또 같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올라가는 동안에 그래도 한마디 얘기할 수도 있고 아, 그 새벽에 만났는데 제일 처음 만나고 얼마나 반갑고 그런데 굳이 다 와있고 있는데도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타라고 목사님 우리 딴 걸로 갈 거예요. 그리고 딴 엘리베이터를 좀 기다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 네? 어려워서. 근데 주일날 11시 예배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는 역시 강남은 강남에서 1년 되면서 사실 그 세수도 하고 뭐 또 세수 안 하셔도 여러분은 워낙 평소에 딱 기본기가 있으니까 아무 때고 그냥 탁 나타나도 되는데 인천만 해도 우리 교인만 해도 새벽에 오기도 바쁜데 자다가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잠자고 나면 푸석푸석한 분들이 있잖아요. 무리가 잘 안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이기 싫어요. 거기다가 뭐 우리도 화나거든. 몇몇 못지않게 화나거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도 또 그냥 그걸 좀 잘못한 것 같아. 엘리베이터 안에 그냥 얼굴이 다 보이는 사면에 스테인리스로 쫙쫙쫙 내려가고 얼굴이 다 봐요. 시선은 어디다 볼지 모르는데 목사하고 막 이렇게 앞에 내려다보면 화장도 제대로 안 했지. 간신히 그냥 이렇게 하고 지금 나오는 중인데, 목사를 만난 게, 좀 부끄러운 거죠. 저는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거든. 그래도, 참, 아유, 집사님은 좀, 아유, 저 권사님은 그냥 저렇게 연세가 있는데도 보셨고, 저 새끼, 새내기 말이야, 애기 엄마가 말이야, 애하고 지금 하다가, 밤새껏 저게 말이지, 뭐, 전물유고 어쩌고 그러다가 일어나서 저러고 오는 것만도,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교인들은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만나도 고개를 크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들어가. 우리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아주 우리 한국 사람을 잘 얘기해 주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요즘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소위 체면 문화라는 게 우리 유교에서 때문에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면 문화. 그래서 굴모도 양반은 굶은 내색을 하지 않고 여서 다리 앉아서 시를 읽고 말해요.
그럴 수. 이렇게 하는 이 체면. 사실 이 체면이 나쁘냐? 그건 아니고 좋죠. 예, 장점으로 작용할 때는 참 좋은 게 많은데,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중적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신분, 명예, 지위, 이런 걸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아무 실속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뭐가 더 있으면. 근데 이 체면이라는 게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목사가 돼도 이게 이 굴레에서 벗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피 속에 잠재적으로 타고 흐르고 흘러온 것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20, 30년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바뀌어지는가? 바뀌어지지요? 물론. 근데 보십시오. 담배를 30년, 40년 피고 그리고 10년 전에 끊은 사람이 그 담배 30년 전 과거에 피워놓은 담배의 후유증을 내가 벌써 담배 끊은 지 1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30년, 40년 담배 피운 것이 그것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내 몸속에 무언가 잘못된 기능을 하고 있다가 내 육신을 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데 이게 30년, 40년 된 체면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해가지고 쭉 거슬러 올라가서 10대, 20대 그동안에서 흘러왔던 이 체면을 차리는 이게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이게 금방 바뀌느냐. 이게 금방 안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체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체면을 살고 체면이 죽어야 돼. 그래서 뭔가 좀 그럴듯해지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면, 철폐하고 부끄러워. 저는 이게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참 안쓰러운 건 뭐냐면 그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고 뭐 해가지고 붙들려와가지고 조사하는 장면을 꼭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보내려면 내보내려면 다 보여주든지. 그런데 보면 붙들려와가지고 형사 앞에서 말이죠. 다 지금 이제 뭐 조서를 쓰고 앉은 방도 의자에 앉혀놓고 모자를 푹 눌렀어요. 외국은 말이죠. 보니까 그림으로 많이 그리더라고. 얼굴 초상 것 때문에 그리는지 스케치를 해가지고 말해. 뭐 검사가 있거나 형사가 있거든. 죄수가 있으면 그 사람의 대충의 유흥각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을 그려주는데 모자이크 처리라거나 아니면 안 보여주는데 아니 뒤집어 쓴 일을 왜 하냐. 부끄럽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보기 싫은 거 있어요. 그 뭐가 소위 포토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진 기자들이 다 자기들 붙들려온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 정치권에 뭐 경제적인 무슨 시기 있는 사람들 딱 붙들려오면 그러면 벌써 이미 다 보도가 되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취조받으러 들어온다 그러면 쫙 들어오다가 말이에요. 대검 청사든지 무슨 뭐 청사에 딱 들어오다가 포토라인을 딱 세워놓습니다. 딱 세워놓으면 그때 막 사진 기자들이 거기서 사진 셔터를 눌러내잖아요. 확 번쩍번쩍 찍는데 근데 거기 딱 서가지고 찍어라 이거야. 나다 찍어. 얼굴도 많은 사람들은 뭐 공인이고 그러니까 뭐 얼굴 나가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겠지.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난 억울해. 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들이 나를 지금 잡아넣겠지만 정권만 맡겨봐라. 역사가 나갈 거다. 그래서 떳떳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도 내가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 어떤 사람은 여기가 마음이가 된 거지. 아닌 것처럼 하는 거지. 나는 죄 없어. 난 몰라. 기억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죄도 문제이지만 인간이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게 첫째는 문제입니다. 죄를 범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죄를 짓고도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또 하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양심이 사랑하고 그래도 뭐 우리가 화인맞은 양심이 아닌가 하면은 뭐 괴로운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진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는 여러분 부끄럽던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하고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정말 내가 자랑할 게 많았어.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두토 같은 쓰레기 같은 거야.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부끄러운 거였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였어. 내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웠던 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랑스러웠던 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다른 점이 뭡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나의 자랑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자랑이 아니어야 한다고요. 이게 자랑이 아니어야 돼. 이게 부끄러운 게 돼야 돼.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랑스럽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더 좋은 거야. 앞으로 더 좋아. 그래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집을 두 채는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채 가지고 와. 그게 자랑인 거야. 예수 믿기 전에 과장인 것만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장이 되고 그리고 이사가 되는 게 그게 축복이야 자랑이야.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거기 뭐 전부 딴 데서 오는 분들이니까 신도시니까 뭐 거기 주원 준비를 놓고 딴 데서 다 오는데 이제 교인들이 말이죠. 거기 이제 포항 그 건설이 서울에 있는 본사가 인천으로 옮겨가서 송도에 가야 돼. 이 포항 직원들이 와요. 포항이 말이죠. 여러 근거지가 있지만 이 그 어디서 저 포항 대천 있는 쪽에서 올라오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포항 대천이 직원들 많더라고요. 제철이 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건설이 일부가 오는데도 뭐 많은 거예요. 막 아파트 단지를 지어가지고 막 직원들에게 막 분양을 해주고 그래서 오는데 포항에서 올라온 교인들 중에서 포항이 뭐 감리교가 별로 없잖아요. 다 장로교들. 근데 이렇게 올라온 직원들 가운데서 인천에 올라와가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한 교회 같이 다니다가 뭐 포항중앙교회니 이런 큰 교회 있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흩어져가지고 이제 가는데 또 어떤 교인은 이 교회로 가고 어떤 교인은 저 교회로 가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잠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감리교회 인솔이교회 온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새신자들 이렇게 맡아서 속해인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교인들이 그러네요. 거기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 그 같이 동료 직원들인데 이는 이 집사는 우리 교회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날마다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교인들 승진하기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니까 교인들이 막 승진을 한다는 거야. 우리 집사는 저한테 압력을 나하는 거야. 아까 너 당신도 좀 부장되게 해달라고 이사되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럼 거기 이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올라오게 해달라. 그래서 또 한 분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으로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은 여전히 이상 가족인 거야. 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는 별로 안 했더라고요. 물론 뭐 생각나고 가서 신방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이 본사로 오든지 어떤 수도권으로 오든지 오면 가족이 같이 있어 이렇게 했지만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화장되게 해달라고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교인들은 그래도 섭섭한가 봐요. 구체적으로 뭐 그죠? 화장은 부장되게 해달라고, 부장 다음에 이사감. 하여튼, 이사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장 권사님들은 이사 장원님들이 되게 해주죠. 막 이렇게 해주면 왜 안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확신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실까? 그것 말고도 할 기도가 더 있는데. 그리고 부장까지 됐으면 우리 교인 중에는 화장 못된 교인들도 많거든. 화장 못된 교인들도 많거든. 대리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거든.